기능성 부정 출혈은 갱년기 증상으로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갱년기는 폐경 전후 약 5년간을 말하며 노화에 따라 에스트로겐 분비량이 감소하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 호르몬의 분비량이 감소하면서 자궁 내막을 두껍게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 출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부정 출혈이 지속되거나 양이 많아질 경우라면 난소 노화 외에도 자궁 난소 질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확한 검진과 진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